초저녁별 빛나는 밤 그대 소원 빌어봐요. 오늘 밤엔 그 모든 꿈 이루어질 것 같아. 바로 그 순간 그 못생긴 꼬마 개구리는 슬프고 둥근 눈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. 오, 제발 부탁합니다, 공주님. 오로지 공주님의 키스만이 그 사악한 마녀의 마법으로 개구리가 된 저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. 그러자 아름다운 공주님은 그 개구리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여서 무릎을 굽힌 다음에 그 미끈미끈한 개구리를 들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입으로 가까이 가져다가 결국 키스를 하고 말았습니다. 그러자 개구리는 그 순간 아주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습니다. 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. 이제 끝. 이야! 또 읽어줘요. 미안하지만 샬롯, 우리님만 집에 가야 돼. 잡혀린 사이라 티아나. 내가 손가락을 걸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나는 절대 뽀뽀 안 할 거야. 징그러운 개구리한테. 왜? 네가 정말 그럴까? 자, 너의 백마타 왕자님이야. 자, 어서 뽀뽀해. 뽀뽀해. 싫어. 뽀뽀해. 하지 마라. 뽀뽀해. 안 해. 싫어. 안 해. 난 할 거야. 개구리한테 뽀뽀할 거야. 왕자님이랑 결혼할 수 있다면 개구리 100마리한테도 뽀뽀할 수 있어. 얘들아, 가엾은 고양이 그만 좀 괴롭히렴나. 나 가기도 하지. 수고 많소, 유더라. 아빠, 아빠! 내 새 드레스 좀 봐! 정말 이쁘지? 공주님 간데, 이 뉴올리언스에선 유더라 바느질 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. 오, 나 저 드레스 입고 싶어. 예, 아가, 저건 말이야. 나 저거 만들어줘. 제발. 유더라, 저 동화책에 나오는 옷 만들 수 있겠소? 단골손님 부탁인데 해드려야죠. 야! 얼른 가자, 태연아. 지금쯤 아빠 퇴근하셨겠다. 이제 그만, 공주님. 드레스 주문했어. 그걸로 끝이야. 더 이상 조르면 절대로 안 돼. 누구 강아지 가질 사람? 나요. 아유, 귀여운 강아지. 귀엽다, 정말.